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또다시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이후 오직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와 이재명 대표 때려잡기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참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녹취록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전달되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장은 절대 모르게 하라는 정황만 나옵니다. 검찰은 심지어 소설을 쓰고 조작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 매우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은 언제 수사할 건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또다시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연이은 정권의 안보 참사, 외교 참사와 경제 무능이 설 밥상에 오르려 하자 야당 대표 소환으로 이를 덮으려는 명백한 검찰의 야당 정치 탄압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이후 오직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와 이재명 대표 때려잡기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참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지난주 조선왕조실록에 버금가는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이 어떻게 사업권을 따고 어떻게 개발 이익을 배분했는지 잘알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박영수, 최재경, 김수남, 홍순일, 곽상도, 홍성근 등 이른바 50억 클럽이 핵심입니다. 녹취록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전달되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장은 절대 모르게 하라는 정황만 나옵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시장 취임 직후 100% 민간 개발로 추진되던 대장동 사업을 100% 공영 개발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 국민의힘이 다수였던 시의회 등이 반대해서 민간 합동 개발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민간 합동 개발로 성남시는 100%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 갈 수익금 중에서 5,503억 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 세수로 환수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시민에게 돌려주었고, 나머지 이익은 50억 클럽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이 나눠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돈의 흐름은 제대로 추적하지 않고 오직 답을 정해놓고 이재명 죽이기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심지어 소설을 쓰고 조작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 매우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시절부터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자고 주장해왔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문이 열릴수록 전직 검찰 핵심 간부 이름만 나옵니다. 현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특검을 통해 왜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 대출금 비리만 제외되었는지, 왜 김만배 누나는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을 매입해 주었는지를 포함해서 대장동 사업 곳곳에서 그 일당을 엄호했던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은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은 언제 수사할 건지 밝히시기 바랍니다.